저에게 1승 1대 기회다 싶었죠. 목표를 탑3로 해야 될지 1등으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1등이라고 할까요? 선포해야지만 된다고 하니까. 유산화 비즈니스는 2년 넘게 부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퓨처 리더스를 배출하기로 스폰서님과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홍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미경입니다. 동기부여와 성장 두 가지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회사가 이걸 위해서 정말 신선하고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산하에 다이아몬드 파트너님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다음 레벨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자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요. 저는 이번 프로모션이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한 유산화 사업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사실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요. 유산화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초기 유산화 사업자가 본인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고 노하우를 닦는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바로 이 퓨처 리더스를 이뤄가는 시기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파트너들 간의 팀워크도 형성하고 스폰서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좋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퓨처 리더스는 유산화 첫 걸음마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사업할 때부터 골드 디렉터 같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너무 먼 목표여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일머리가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퓨처 빌더라는 어쩌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세우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퓨처 빌더를 달성하고 나니까 많은 축하와 인정을 해주셔서 내가 참 잘했구나 싶었고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퓨처 리더스 도전이라는 저의 첫 걸음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능성이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동시에 유산화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도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걸로 금방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시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은 한 달에 50만원, 아니면 100만원 이 정도의 추가 수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퓨처 리더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또 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작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늘 가져가는 여러 명이 있는 팀이 팀 내에 큰 소득을 가지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 팀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에게 퓨처 리더스란 팀의 성장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다소 위축된 분위기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전드는 역경으로 성장한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비즈니스에 적용해보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팀을 붐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초까지 진행하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레전드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꿈꾸고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프로모션에 도전하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노하우는 크게 관계십과 후속관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관계십은 저는 언제나 크든 작든 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경청합니다. 지금도 약국과 유산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제 일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런 관계십은 이후 살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도움으로 돌려받게도 되고요. 분명 저의 유산화 사업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후속 관리에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저를 통해 유산화 제품을 소개받으신 분이
제품 체험을 하시는 동안은 오롯이 제품 체험을 잘해서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생겨난 건강한 변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심어드립니다. 작은 소득이나 건강한 변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홈미팅이나 유산화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후속 관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집중적인 후속 관리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저의 퓨처 리더스 달성 노하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작은 성공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레전드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하루 목표를 인증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점수가 넘으면 커피 쿠폰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목표가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나오기, 책 읽고 좋은 구절을 공유하기, 스폰서와 10분 통화하기, 이런 소소하지만 다양한 목표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달성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달성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되죠. 이런 과정을 누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만의 비즈니스 루틴이자 나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요, 퓨처 쉐어러, 퓨처 빌리버 프로모션입니다. 팀원들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보다 조금 더 낮고 좀 달성하기 쉬운 목표, 하지만 누적된 작은 성공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크게 멀리 가려면 지치기 쉽습니다. 꿈은 높이 가지되 목표의 단위를 아주 잘게 쪼개서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별로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업과 유산화를 병행하면서도 2년 반 만에 이기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된 배경에는 작은 성공에 집중했던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산화를 소개받았을 때는 유산화 사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유산화의 제품력 덕분에 소개가 많이 이어졌고 운이 좋게도 퓨처 빌더를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늘어가면서 그 다음 도전, 그 다음 도전을 꿈꾸게 되었고요. 저처럼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작은 성공들을 이뤄서 나의 일상, 관점, 결국은 나의 인생을 바꿔보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래 리더님들을 응원합니다. 다양으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죠.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위기를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번 프로모션이 유산화 코리아 53명의 다이아몬드 사장님 모두에게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가 성공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그리고 모든 리더분들 파이팅입니다. 다가오는 12월 무한한 가능성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어워드 나이트에서 만나요.